아, 자, 이제 소설입니다. 자, 소설의 특징. 1번, 고대 설화가 폐관 문학과 가중치 문학을 거쳐서 이제 소설 문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조 때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가 소설의 효시이며, 광해군 때 최초의 국문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이 창작됩니다. 자, 4번, 고전소설의 구성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전소설은 대개 시간적 계기에 따라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평면적 구성 방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기록한 일대기적 서술 방식을 취하면서, 그 다음,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전기적 구성입니다. 전기적.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인물은 대개 주인공인 선인과 그다음에 반동인물인 악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문체입니다. 주로 이제 설명적 표현이 주가 되며, 자, 묘사적 표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개성적인 문체를 갖지 못하고 문언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소설입니다. 국문소설은 나타나지 않고 한문소설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금오신화인데요. 금오신화는 명나라 구유의 전등신화를 모방한 작품입니다. 특징.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은 한문 문어체로 사물을 국도로 미화시켜 표현했습니다. 또, 고전소설이 되게 그렇듯이 주인공들이 제자 가인입니다. 즉 능력이 출중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현실과 거리감은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평면적 구성입니다. 시간적 구성이란 뜻이죠. 평면적 구성. 그다음 전적으로 우연성에 의존하고 있고 플롯 전개가 단순하다는 것도 조선 전기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조선 후기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양식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다음 실학 사상에 의한 새로운 시대 사조가 소설 문학에 영향을 미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대표작 첫 번째 허균의 소설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근대적 자화각성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형성되면서 급속히 발전돼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사회 비판적인 성격의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적사차별의 철폐를 주장한 작품이죠. 그래서 사회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만중의 구운몽입니다. 불교의 무상 사상에 입각해서 인간사의 온갖 부귀영화가 사실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한문 소설도 있습니다.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 속에서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문학을 한 단계 수준을 끌어높였습니다. 양반전을 통해서 몰락해 가는 양반에 대한 현실을 풍자했고요. 호질에서는 유학자의 전형적인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허생전에서는 자, 부정적인 현실과 그것이 제거된 이상국을 보여줌으로써 날카로운 사회 비판적 작가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작품 감상의 실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생규장전입니다. 자, 김시습이 쓴, 이제 소설인데요. 금오신화가 한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오신화는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금오신화라는 소설 속에 다섯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생규장전입니다. 그 다음에 만복사 접폭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현 부주지, 용궁 부연록, 취유부 벽정기, 이렇게 다섯 작품을 합해가지고,
금오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생규정전은 전기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명혼소설입니다. 죽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명혼소설.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입니다. 자, 줄거리만 보시겠습니다. 개성에 살던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글공부를 다니다가 귀족 집안의 최랑이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하고 매혹된 나머지 사랑의 글을 써서 담 너머로 던집니다. 그 뒤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이생 부모의 반대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최씨 부모의 노력으로 결국 두 사람 부부가 되고 이생은 과거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인은 도적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생은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환신해서 이생을 찾아와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은 자신의 해고를 거두어 장사에 지나줄 곳을 부탁하며 이생과 작별합니다. 이생은 아내의 말대로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들어 결국 자 이생도 세상을 떠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호질입니다. 호질. 연암 박지원의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그 도학자를 풍자한 이제 풍자 소설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양반 계급의 허위적인 도덕관을 비판했습니다. 자, 줄거리 보겠습니다. 대호가, 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다. 의사를 잡아먹자니 의심이 나고 무당의 고기는 불결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가장 깨끗한 사람의 고기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선비입니다. 선생님. 자, 근데 이때 고을에 도학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북곽선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를 잡아먹자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비를 미행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깨끗했던 그리고 이름났던 그 도학자였던 북각선생이 알고 봤더니 마을의 정절 과부였던 독리자하고 정을 통하는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그 도학자인 척, 깨끗한 척 행동했지만 뒷구멍으로는 과부하고 정을 통하는 아주 추악한 면모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북곽 선생을 통해서 바로 유학자의 위선을 이제 풍자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그 북곽 선생의 이제 그 이제 정을 통하는 상대방 여자가 누구냐면 정절 과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정절을 높이 사가지고 정절 문까지 세워준 여자야. 근데 재밌는 건 아들이 다섯인데 아들의 아비가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정절 과부도 속으로는 이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위선적인 인물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풍자를 담은 작품이 호질이에요, 여러분. 호랑이가 이제 이 북각선생을 쫓아갑니다. 북각선생이 방에서 이제 독리자라는 과부하고 정을 통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머니 방에서 웬 남자 소리가 들리니까 그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제 북각선생한테 달려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북각선생이 이제 안 들켜야 되니까 뒷문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죠? 도망치다가 이제 어디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분욕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겨우 머리만 내놓고 막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큰 호랑이, 대호가 딱 나타나는 거죠. 자, 호랑이는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이중인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호칠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호자에 꾸짖을 질자를 쓰는 겁니다. 호질. 호랑이가 꾸짖다. 감상의 길잡이.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북학선생은 도학이 높고 인격이 고매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며 독리자 역시 수절과부로 절행이 뛰어나 천자가 칭찬하고 재우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 둘 다 위선적인 인물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비계층의 위선과 부도덕함을 풍자한 작품이 호질이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반전입니다. 줄거리.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학식이 높고 현명하고 정직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양반은 너무 가난해서 관가에서 내주는 환자를 타먹고 살았다. 이렇게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천석이나 되었다. 이 고을에 순찰자 들린 관찰사가 관곡을 조사하다가 천석이 빈 것을 발견하였다. 대노한 관찰사는 그 연유를 알고 당장 그 양반을 투옥하라고 했다. 그 양반이 여러분 집이 가난해서 천석이나 그 관곡을 축낸 겁니다. 이제 그걸 나중에 관찰사가 알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둬버린 거죠. 군수는 양반을 투옥할 수도 또 그 빚을 갚을 수도 없어서 난감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천민 부자가 있어요. 그죠? 천민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동경하던 중에 이 기회에 양반을 사서 양반 노릇을 해보겠다고 작정하고 양반을 찾아가 양반을 팔라고 합니다. 양반은 기꺼이 승낙하여 천부에게 양반을 팔고 천부는 대신 관곡을 갚아줍니다. 자, 양반이 관곡을 갚았다는 말을 듣자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군수가 양반을 찾아가자 양반은 상인 행세를 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양반이야 이런 얘기죠. 자, 그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군수가 군민들을 모아놓고 양반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반전에서는요, 그 매매 계약서인데 1차 계약서가 있고요, 2차 계약서가 있어요. 1차 계약서에서는 양반의 엄격한 도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민 부자가 양반이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해야 하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천석의 곡식을 갚아주고 양반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2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죠. 그렇죠? 그 2차 계약서에 이제 양반의 온갖 그 횡포를 나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반이면 자신의 논밭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그 남이 그 아까 뭐 소를 갈고 소를 가지고 자기 논을 갈고 있으면, 야, 내 밭 내 것부터 해봐. 그러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렇죠. 물론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양반의 권위가 좀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약해졌지만, 그 앞에는 이제 조선 전기에도 엄격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아녀자이건 남의 그 양가집이 아니면 양반집이 아니면 그냥 일반 평민집의 그 여식이면 그냥 자기의 그 첩으로 데려가서 그냥 취할 수 있어 자밤대로.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하면 진사가 돼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대과에 급제하면 못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지. 근데 공부를 못해서 진사만 돼도 진사.
마을 일대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온갖 횡포를. 그러니까 이제 그 천민 부자가 뭐라 그래? 이건 양반이 아니라 숫제 도둑놈이군. 도둑놈이구려. 양반이 아니라 이건 도둑놈, 도둑놈이구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작품의 주제야. 양반은 누구다 여러분? 도둑놈이다. 그렇죠?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는 양반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양반의 이중성. 그리고 2차 계약서 끝에 천민부자왈 도둑놈이구려 이렇게 저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결국은 이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만두시오 그만두어 맹랑하구려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양반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자, 박지원은 이 작품을 통해 양반의 형식주의와 비인간적인 형포를 구체적으로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선비들은, 즉 양반들은 명절을 닦기에는 힘쓰지 않고 부질없이 문벌만을 기회로, 자, 문벌만을 기화로 여겨서 그의 새덕을 팔고 사게 되니 이야말로 장사치비에서 무엇이 낫겠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여러분. 양반을 이 그 사고파는 그 매매 계약의 현실을 통해서, 그죠? 이 양반을 사고파는 매매 계약의 현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매관 매직의 현실을, 그죠? 매관 매직의 어떤 현실을 풍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다음 구운목입니다. 자, 구운목은요 일단 제목이, 왜 구운목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운몽의 구는 아홉 명의 등장인물을 뜻해요 여러분.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성진과 팔선녀가 중심인물이니까 아홉 명이고요. 그 다음에 왜 운이 들어갔느냐. 운은 구름인데 이 운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말해요 여러분. 주제, 즉 작품의 주제가 인생의 무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덧없음을 구름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몽이라는 것은요, 그 주제가 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각몽, 각몽, 그러니까 꿈에서 깨면서 이런 각몽 구조를 통해서 주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몽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각몽.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현실에서 꿈을 꾸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는 이런 각몽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배경이 현실이 그 천계야, 천계, 하늘. 그 다음에 꿈이 인계. 인간 세상은 꿈입니다, 사실은. 다시 이제 인계를 벗어나서 천계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죠, 그쵸? 그래서 인간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 인간 세상의 꿈이라는 것이 조금 특별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속 인물이 누구냐면 성진과 팔선녀죠. 근데 성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자, 성진은 불자야,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의 가르침 중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무욕, 재물과 색욕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진이가 인간 세상이었던 그 재물과 이 색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불계를 어겨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누가 되냐면 양소유가 되죠, 그죠? 양소유. 성지는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근데 팔소녀는 양소유의 두 명의 처하고 여섯 명의 첩이 돼요. 차례대로. 그래서 성지는 자신이 현실에서 꿈꿨던 그 인생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됩니다. 벼슬은 정승에 올랐고, 집은 궁궐처럼 크며, 온갖 맛있는 음식을 사계절에 질리도록 먹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꿨던 것을 다 이뤘죠, 그죠?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뭐였다라면 하룻밤 꿈이었던 거죠, 그죠? 하룻밤 꿈.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누가 되는 거죠? 이제 까까머리 중 성진이 되면서, 자, 인생사 부귀 영화가 모두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주제가 이 성진의 어떤 그 꿈을 꾸고 그것을 깨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진과 팔선녀, 그리고 육관대사. 성진의 스승입니다, 육관대사. 근데 육관대사가 노승으로 되어있어요, 노승. 늙은 승려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중심사상이 꿈을 통해 주제가 제시되니까, 그죠? 어떤 주제? 인생무상이라는 주제가 제시가 되니까, 중심사상은 사상은 여러분 불교사상이야. 인생이 무상하다는 건 불교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중심사상은 불교사상인데, 근데 여기에는 그 도교사상과 유교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양소유가 입신 양명, 나라의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 저 출세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입신양명? 입신양명은 저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유교. 그래서, 자,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는 불교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성진의 입신양명은, 아, 저 누구죠? 양소유. 양소유의 입신양명은 유교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승, 노승이에요, 노승. 육관대사가 육관대사, 아, 노승이죠? 이 노승이 환술에 환술. 아, 노승의 환술. 사람이 막 변해요, 여러분. 환술. 이거는 여러분,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도교, 신선사상. 도수를 부리는 거니까. 아, 이건 도교야, 도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삼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유불선 삼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심사상은 뭐라고?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불교의 공사상이 중심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죠.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 판소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소리를 통해서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계 소설들은 이제 개화기의 신소설로 각색이 됩니다, 여러분. 자. 춘향전인 춘향가. 춘향가는 뭐 암행어사 설화. 그다음에 신원설화.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춘향가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설 춘향전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소설 춘향전이 신소설
옥중화, 옥속에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건여서라. 화를 바탕으로 심청가가 만들어지고요. 심청가는 소설 심청전으로 이어지고, 소설 심청전은 신소설 강상의련, 강 위에 핀 연꽃이라는 신소설로 각색이 됩니다. 강상의련. 네, 방이설화를 바탕으로 흥부가가 만들어지죠. 흥부가는 흥부전이 되고요. 자, 흥부전은 연의각이라는 판소리, 신소설로 각색이 되는 연의, 제비의 달이란 뜻입니다. 네, 별주부설화. 을 바탕으로 판소리 별주부 타령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토끼전, 그리고 신소설 토의 간이라는 소설로 각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화에서 판소리,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 그리고 신소설로 이렇게 이제 전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고전 수필입니다. 자, 주요 작품 궁중 수필이 있습니다. 자, 개축일기,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인 사건 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중록, 해경궁 혹시의 작품입니다. 남편인 사두세자의 비극과 궁중의 음모, 당쟁,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적은 회고적 수필입니다. 인현왕후전,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둘러싼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수필입니다. 그 다음 산성일기도 있는데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의 치욕을 그린 수필입니다. 자, 의유당 관복유람일기, 함흥부근의 명승고적을 견문하고 느낀 바를 적은 일기체 수필입니다. 동명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서유문의 무오연행록, 서장관으로 중국에 갔다가 그 견문 감상을 기록한 산문체 수필이고요. 김만중의 윤씨 행장도 있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돌아가시자 윤씨를 추모해서 적은 글입니다. 숙종의 제문. 자, 숙종이 막내 아들 연령무를 잃고 애통한 심회를 적은 글이고요. 유씨 부인의 조치문입니다. 바늘을 인격화시켜서 쓴 제문 형식의 글입니다. 자, 그 다음 서울과 시골에 사는 두 양반의 대화를 통해 풍속과 정치, 사회를 풍자한 요로원 야화기도 있고요. 해역과 기지가 넘치는 민간의 야담과 설화를 모아 엮은 어우야담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규중 부인들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 등을 의인화해서 인간사회를 풍자한 규중 칠우 쟁론기도 있습니다. 자, 조치문 보시겠습니다. 바늘을 의인화해서 지은 제문 형식의 수필인데요. 의유당 관복유람일기, 규중 칠우 쟁론기와 더불어 3대 여류 수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주제는 바늘을 잃어버린 애통함입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자, 제문 형식임을 알 수가 있죠.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서 침자 바늘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자의 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저히 흔한 바라. 이 바늘을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그러니까 자신과 바늘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에 얻은 지 우금 27년이라. 어찌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평생을 바늘 들고 함께 살았으니까 바늘이 부러짐이 애통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 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받아 북경에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일가에 보내고 그때만 바늘이 귀했으니까요. 비복도 쌈쌈이 나눠주고 그중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혀서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부러진 바늘은 이제 1년 된 거고 내가 바느질로 삶을 연명한 건 27년인 거고 그렇죠?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존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라마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물건, 그러니까 사물이지만 1년을 같이 붙어서 생활했으니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됐던 얘기죠. 나의 신세 방명하여 슬하에 자녀 하나 없고 인명이 흉활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집안이 가난해서 침선, 바느질을 마음에 붙여서 널로 하여금 생애에 도움을 적지 아니 받았는데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오호 통제라 슬프구나. 귀신이 너와 나 사이를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했기 때문이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늘이 부러진 것을 마치 아끼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해하면서 제문 형식으로 그 애도를 표한 글이 바로 뭐다 여러분? 조치문입니다. 여성 화자의 그 섬세한 어떤 그 감정과 바늘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말을 빌렸다는 이야기. 김 선생은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 집을 방문하니 주인이 술상을 차렸는데 안주가 단지 나물 뿐이었다. 먼저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아유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좋은 반찬을 마련하지 못했네. 그때 마침 닭무리가 마당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이 그걸 보고 대장부 천금이 대장부는 천금도 아깝지 아니하니 마땅히 내 말을 잡아서 안주로 삼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자네 말을 베어서 안주를 삼으면 자네는 뭘 타고 돌아가겠는가? 그러자 이 김 선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 걱정 말게. 자네 마당에 놀고 있는 병아리 닭을 잡아서 타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제서야 이제 그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이제 알고서 아이고 친구 내가 미안하네 실수했네 하고 닭을 잡아서 이제 후이 친구를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돌려 말하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어떤 그 이루고자 했던 그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완곡한 전달, 그렇죠? 그 유머의 중요성이죠, 그렇죠? 유머, 우리 삶에 있어서 유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화입니다. 자, 다음은 한중록입니다. 사두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한 파란만장한 회경고 홍씨의 인생을 회고한 회고체 수필입니다. 자, 줄거리 보겠습니다. 지은이가 회갑이 되는 해에 친정 조카 요청에 따라 써준 글입니다. 자신의 출생부터 어릴 때부터의 추억, 그리고 세자비로 간택된 이야기, 그 후 50년간 궁중 생활을 한 이야기를 회고했습니다. 남편인 사두세자의 비극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 없다며 간략히 언급했고, 후반부에서는 정적들의 모함으로 아버지, 삼촌, 동생들이 화를 입게 된 사건의 전말을 기록했습니다. 이 편은 67세에 쓴 글로 사두세자 사건 이후 정조 초년까지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은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 사두세자가 부친인 영조에게 미움을 받아 뒤주 속에서 죽게 되기까지 경위를 서술하고 사두세자를 뒤주에 넣어 죽게 한 발상이 아버지 홍봉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한갓 모함이며 아버지는 결백했다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결백함과 자신 가문의 어떤 잘못이 없음을 역설한 내용이 바로 이제 한중록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민속국 민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 소리입니다. 말, 대사, 몸짓을 섞어가면서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종합예술을 말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판소리의 가창 방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명의 광대와 한 명의 고수로 이루어지는데요. 광대는 창과 안일이 그리고 발림을 하고 고수는 추임새로 장단을 맞춰줍니다. 자, 판소리의 장단은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 쪽에서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그리고 빠른 장단인 언모리, 휘모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휘모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급박한 사건을 전개할 때 씁니다. 일종의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음악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소리의 구성은 창, 노래고요. 안일이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듯한 가사를 말합니다. 발림, 몸짓이나 손짓을 말합니다. 일종의 춤이죠. 자, 너름새는 발림과 같으나 가사, 소리, 몸짓이 일체가 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추임새는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과 창 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해 살파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흥보가인데요. 거기 그 핵심 정리에서 보면 판소리의 특징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소리는요. 자, 표현상 3사조, 4사조의 운문 형식과 산문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전달하는 갈래기 때문에 말로 전하기 편하게 일정한 어떤 그 리듬, 율격을 둔 것이 특징이죠. 판소리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그 일정한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양반의 품격 있는 언어와 서민들의 비속어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사용이 이 판소리 또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양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함께 존재한다. 왜냐하면 서민층의 갈래이긴 하지만 주된 감상계층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양반층이거든요. 그래서 양반의 요구와 평민들의 어떤 그 어떤 정신이 함께 모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다음 일상적인 구어체를 많이 썼고요. 사실적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민속극입니다, 여러분. 민속극은 가장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전승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뮤지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속극의 전개 양상을 보시면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 즉 탈춤인 가면극이 있고요. 인형극인 이제 꼭두각시 노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작품 감상의 실제 봉산 탈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산 탈춤도 봉산 탈춤이라는 하나의 작품 속에 여러 개의 작품이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들어가서 하나의 봉산 탈춤을 이루는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여러분. 총 7과정까지 있는데, 7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야, 7개의 이야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반춤 과정이죠. 제6과장. 양반춤 과정이 제일 이제 유명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 양반춤 과정만 출제가 될 겁니다. 양반춤 과정만. 자, 보겠습니다. 이 양반춤 과정에 보면 말뚝이의 제담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뚝이의 제담 구조, 제담 이야기 구조. 즉, 첫 번째,
자,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양반이 그럼 말뚝이를 질책합니다. 세 번째, 그럼 말뚝이가 변명합니다, 변명. 네 번째, 그럼 양반이 안심하겠죠, 그죠? 다섯 번째, 춤을 춥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춤을 추면 이제 일시적인 화해입니다. 양반과 말뚝이가 일시적인 화해야, 전면적, 근본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춤이 일단 이 장면 전환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한 춤이 끝나면 그 장면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이어가는 거지. 장면이 바뀌어버려. 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뚝이.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른손은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까지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수반 반자를 쓰는 개 같은 양반이요. 하고 또 양반을 첫 번째 뭐 한다고 여러분? 개 같은 양반이요. 하고 양반을 뭐 한다고요? 조롱합니다. 그럼 자, 야, 이놈 뭐야? 이거 뭐죠, 여러분? 양반의 질책입니다. 그럼 이제 말뚝이가, 아, 이 양반들 어찌 드는지 모르겠소. 오, 노른소론 호조, 병조, 옥당까지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까지 다 지내고, 태루제사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아,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뭘 하죠, 여러분? 말을 바꾸죠, 그쵸?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양반들이 이생원이라네! 하고 좋아해요, 그쵸? 안심합니다. 그 다음에 춤춥니다, 여러분. 그럼 한 장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뭘 시작해? 똑같이 이 구조가 반복돼요. 다시 또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이 질책하고, 매번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게 이제, 봉산탈춤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민요입니다. 한 민족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온 결의가 즐겨 부른 노래를 말합니다. 민요는 형식입니다, 형식. 가창 방식에 따라 선후창. 한 사람이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이런 선후창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창. 가사를 주고받는 형식이고요. 재창.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형식. 독창. 혼자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자, 논매기 노래입니다. 자, 주제. 농사일에 대한 기쁨과 농사꾼으로서의 자부심을 노래했습니다. 선창, 후창의 연창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내용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집살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해학적으로 토로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댈까? 그러니까 아직 시집을 안간 사촌 동생이 시집 갔다가 친정 나들이를 온 이제 사촌 형님을 쫓아가서 이제 시집살이가 궁금하니까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야야 그말 마라 말도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더라.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 지금 개집살이 즉요 그죠? 이렇게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해학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는 더 맵더라. 여기 지금 언어의 다의성을 통한 언어 유희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추 당추 매운 건 실제 뭐죠, 여러분? 실제 매운 핫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집살이가 맵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그죠?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언어의 다의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그죠? 예. 자, 둥글둥글 수박 씻기. 왜 이렇게 시집살이가 어렵더냐면 시집을 갔더니 수박 씻기야. 그러니까 둥근 밥그릇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밥그릇이 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도리도리 도리소반. 밥상인데 밥상에도 이렇게 둥근 소바냐.
그래서 수저놓기가 어렵더라.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간단한 어려움이고요.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고달픈 것은 오리 밖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십리 바깥에 가서 방아를 찌워야 돼. 이게 힘든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아홉 솥에 불을 떼야 돼. 솥이 아홉 개인데 거기다 불 다 떼야 되지. 방이 12개인데 그걸 다 자리 걷어야 되지. 이런 거는 이제 육체적인 고달픔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달픔보다 정신적인 힘겨움이죠. 다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외나무다리 어렵다고 해봐야 시아버지보다 더 어렵겠느냐. 여기도 이제 언어의 다의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죠, 그죠? 외나무다리 건너기 어려운 건 진짜 그 어려운 거고요, 그죠? 시아버지 어려운 건 뭐야? 사람을 대하기가 이제 그 불편한 것이죠, 그죠? 또, 나뭇잎이 푸르다고 해봐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겠느냐. 이것도 그쵸? 네, 이것도 앞에 푸른 건 실제 색깔이 푸른 거고요. 뒤에 푸른 건 서슬퍼렇다에 퍼렇다죠, 그쵸? 서슬퍼런 그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더 무섭다. 그 다음에 요 장면이 이제 그 시집 식구들의 특징을 새에 그 빗댄 언어 유희적 표현인데요. 시아버지는 무서운 호랑새요. 시어머니는 늘 꾸중하니까 꾸중새요. 동서 하나 있는데 동서는 사실은 내 편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고자질쟁이 한림새야. 한림새는 고자질쟁이. 남편은 미련새요. 자식은 늘상 울음을 우는 우는 새요. 그러니 나 하나만 속이 썩는 셀새. 거기다가 시집살이가 여러분 귀 먹어리 3년이에요. 눈 어두워 3년이에요. 말 못해 3년이에요. 즉 석 3년.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을 살아야 돼? 9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고 났더니 자, 백꽃 같던 요네 얼굴, 백꽃. 자, 여러분, 시집살이 하기 전 백꽃, 그죠? 시집살이 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 백꽃 같던 요네 얼굴, 뭐가 돼버렸어요? 호박꽃이 됐어요, 여러분. 대조, 그죠? 그 다음에, 삼단 같던 요네 머리. 시집 가기 전에는요, 머리가 그냥 삼단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9년 살고 났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비사리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쓴 빗자루가 되어버렸어요. 빗자루.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요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 3권까지 다 이제 진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종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예.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제 풀면서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중심으로. 예. 조금 쉬세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